유덕자재 장 제7이라 유덕자재 보살이 또 질문을 합니다. 이에 유덕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 팔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길이 꿇고 자수하시어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대비하신 세존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사 이와 같이 각성에 수순하는 것을 분별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각심이 광명케 하셨으니 각심이나 각성이나 같은 말이죠. 본각자리죠. 부처님의 원만한 음성, 부처님의 설법을 원음이라고도 하고 이름이라고도 하지. 한일자 이름이나 원음이나 비슷하지. 부처님은 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도 중생들이 자기 아는 업대로 아는 지식대로 다 부처님의 설법을 나름대로 받아들이죠. 원음도 역시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의 소리는 원음이다. 모든 중생에게 투루 다 이해시키는 원만한 소리가 된다만 또 범음도 되고 청정하고 이 심장을 꿰뚫어서 아주 받고 사모치는 그러한 범음도 되고 묘한 소리도 되고 묘음도 되고 법음도 되고 법을 그대로 말씀하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리라고. 원음을 부처님의 원음을 받아서 수습을 인하지 않고 설리를 얻게 했나이다. 수습을 하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거든. 파리가 천리마 붙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천리길을 가버리죠. 천리를 달리는 말에 파리가 붙어 있으면은 말이 가니까 얼찌에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창성은 불과 일보라도 팔은 요 한자로는 푸른 팔이란 창성은 비불과 나는 것이 일보를 못 간다 해도 한 걸음 정도 가까운 거리 때끼 못 날아간다 해도 부김이 기는 천리마거든. 천리마 꼬리에 붙이면 부김이 천리행이라 천리를 간다. 그와 같이 부처님의 원음을 받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닦지 않아도 큰 이익을 얻게 돼.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하고 부처님이 필요하던. 바꿔서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과학자처럼 연구해가지고 그놈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불편하냐 말이야. 과학자들이 다 만들어놓으니까 컴퓨터도 열차도 비행기도 돈 주고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돈 주고 이용만 하면 되지요. 그와 같이 설리를 얻는 거죠. 세존이시여 비유컨된 큰 성이 밖에 네 가지 문이 있거든. 동서남부 방을 따라서 방위에 따라서 오는 자가 한 길이 아닌 것과 같아서 비단이나 비지나 그칠 짓자가 다만 짓자예요. 여기서는 다만 한 길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사람들은 동대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저 남쪽 사람은 남대문으로 들어오고 저 위에 신의주나 저쪽 이북 사람은 북대문으로 들어야 될 거고 또 저쪽 강화도 쪽은 서대문으로 들어오고 일체 보살이 불국토와 및 불국토를 장엄함과 및 보리를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니 원하옵노니 세존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사 일체 방편점차와 및 수행하는 사람이 총이 몇 가지가 있는가를 선설하사 여기도 방편점차가 나오잖아요. 돈교라도 방편점차가
필요하니까 이 모임의 보살들과 민 말세 중생들이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속히 개월을 깨달음을 얻어서 열애의 대정멸해에 유의하도록 논일도록 하여 주옵소서. 유덕자재 보살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지키를 마치고 이와 같이 말을 끝내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이와 같이 세 번 청하여 끝내고 다시 시작하거늘 그때 세존께서 유덕자재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선제 선제라 잘 물었도다. 선남자여 너희 등이 이해능이 여러 보살과 및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보니 말이니 그러니까 그게 고맙죠. 고마우니까 선제 선제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노라. 그때 유덕자재 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여 여러 대중과 더불어 무견히 듣고 있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선남자여 무상묘각이 위없는 묘각이 묘각이나 원각이나 같은 말이죠. 시방의 두루에서 시방세계의 두루에서 열애의 열애와 및 일체법을 출생함이라. 금강경에도 보면은 이 금강경이 일체 열애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무상 묘각이 시방의 두루에서 열애와 일체법을 출생한다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 자리는 중생과 재불이 똑같거든. 여러 부처님이라도 다 똑같고 동체로서 평등하여 그 동체란 말은 그 자체가 동일하다 말이죠. 모든 수행의 실로 둘도 없어. 수행이 한 길 뿐이지 두 길, 세 길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이 없지만은 평등하지만 그러나 방편으로 수순하면은 그 수가 한량이 없단 말이야. 천차만별이지. 그러나 천차만별을 집약에서 줄이면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돌아갈 바를 규치를 원만히 포섭하면 성에 따라서 상중하처럼 성에 따라서 차별함이 마땅히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밑에 보면은 사마타, 또 삼마제, 선나 그 세 가지죠. 선남자야 만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으면 모든 생각을 맑힘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탁한 물같이 혼탁한 것이 나타나면 그걸 물도 가만 두면은 고요하게 두면은 가라앉아 버리죠. 탁한 물은 위에 밝은 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식이 번동함을 깨닫고 정해가 발생하여 고요한 해가 선각공함이나 원각경에도 그 말이 나오죠. 일체 무의 청정의 개인 선정생이라 일체 걸림이 없는 청정한 지혜가 다 선정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밝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란심을 떠나서 밝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해 발생이요. 고요한 해가 발생해서 몸과 마음 또는 객진이 이로부터 영멸할 때 능엄경에는 객진번뇌라고 해서 객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객은 손님은 왔다 갔다 가지요. 주인은 그 집에 머물러 있지만 객은 하룻밤이나 이틀밤 자고 떠나기가 바쁘죠. 머무르지 않는 것은 객이라 하고 먼지는 이 방 안에도 아침에 햇살이 비치면 방 안에 먼지가 막
굉장히 요동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동하는 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진번에 손티번에 손과 티 마음에도 그런 번호가 있거든. 몸과 마음 또는 손과 티 그것이 객진번호가 이로부터 영원히 없어지기 때문에 문든 등의 안으로 적정 경안을 바라며 내적으로 내심에서 고요하고 몸이 가뿐해지거든. 번호가 있고 마음이 신경 노이로지가 되면은 안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선정을 닦아서 사마타를 닦아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뿐해진 거요. 가뿐해진 것이 경안이죠.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참선하다 몸이 붕 뜬 기분이 있죠. 허공에 뜬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상태로서 이 허공에 붕 뜨는 기분이 나타나요. 한 가지 상태는 평소에 늘 무겁게 중탁한 무겁고 혼탁한 그 마음에서 일상생활이 계속되다가 그것을 안정시키고 무겁고 탁한 것이 제거가 되니까 몸이 가벼워서 붕 뜨는 기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현상 원기가 허해서 기허 원기가 허해서 붕 뜬 기분 그러니까 붕 뜬 기분이 좋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면 또 마구니가 덤벼들어요. 집착할 게 없어요. 본래 뜰 것도 없고 잠길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에 불침 불보로 해야 돼. 가라앉기도 못 쓰고 뜨도 못 쓰고 뜨면은 도거가 되잖아요. 도거 들뜨는 거 붕 떠가지고 산란이지. 이건 혼침이고 혼침은 가라앉잖아요. 두 가지가 다 나빠요. 불침하고 불부해야 돼. 그것도 다 공부를 해서 요령을 얻어야 돼요. 군대 가서도 요령을 얻어야 맞다 방명이 안 맞듯이 공부할 때도 요령을 잘 알고 잘 해야 마장도 없고 병폐도 없고 여러 가지 장애도 없이 순조롭게 잘 나가는 거예요. 고요함으로 말미암아 시방 세계의 모든 열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환하게 나타나요. 견성하는 거지. 거울 가운데 자기 얼굴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울 속에 물상을 보는 것과 같나니. 이러한 방편은 사마타라고 이름한다. 사마타. 요즘에 위파사나, 뭐, 위파사나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마타,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마타는 지라고 말합니다. 범어를 그대로 두었어요. 마음을 그치는 거죠. 또는 고요한 거. 이게 사마타요. 마음이 그쳐서 고요한 그것을 사마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삼마발제가 나옵니다. 또 첫 번째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일 사마타 관을 말한 거예요.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마음과 및 근진이 육근과 육진이 모두 환하로 인함 것을 지각하고 알아 깨닫고 모두 다 환하라 말이죠. 마음이나 성품이나 육근이나 육진이나 물질계나 정신계나 모두 다 오원이 다 공했어. 그래서 환하로 된 거란 말이야.
환화공신 직법신이라고 연가에는 한화란 말이 나오죠. 연가 징도가에. 화는 요술쟁이가 실물이 없는 것을 실물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눈홀림이 환이고, 환은 헛개비 변화시켜서 귀신같이도 보이고 뭐 이상한 괴물같이도 보이는 실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변화시킨 것이 그것도 화라요. 환이나 환은 다 헛개비요. 그래서 곧 모든 환을 일으켜서 닦는 것도 환이요, 징득하는 것도 환이라고 그랬죠. 그런 재환을 일으켜서. 거울은 본래 밝은 거지만 거울에 먼지가 끼었다면 먼지를 닦아서만 밝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지가 끼었으면 본래 밝은 것처럼 밝은 것을 드러내려면은 먼지를 다 닦아야 하거든. 그와 같이 모든 환을 일으키는 것이 먼지를 닦을 필요도 없는 거지만 닦아야 되기 때문에 또 닦는 거요. 닦는 게 모든 환을 일으키는 거요. 그래서 모든 환을 다 제거하며 모든 환을 변화하여 광대 노래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처님과 보살은 광대 중에도 유명한 광대가 이 세상에 나와서 멋있게 모든 관중들을 기쁘게 하고 그야말로 한바탕 광대놀이 하고 간 거요. 광대 배우를 광대라고 했죠 옛날에. 응? 부처님과 보살은 그 광대와 비슷하게 광대놀이요. 내가 말한 광대는 대방광 그 놀이란 말이에요. 광대놀이. 한바탕 광대놀이를 멋지게 하고 마당구설 하고 어디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에? 환을 가지고 환을 모두 깨우쳐 주는 거라. 결국에 물 때도 물로 씻어야 되고 환의 때도 환으로 씻힐 그 방법밖에 없거든. 집도절도 없는 광대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한바탕 멋진 광대 연극을 하고 중생들한테 보여주고 가는 거요. 집도절도 없단 말은 아집도 없고 법집도 없어. 두 가지가 다 없어. 부처님은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광대 노릇을 해야 되거든. 그 지금 말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환을 변화하여 환의 무리들을 개옥해 하면 깨우쳐 주면은 열어준다 말이야. 개화, 개심, 개심 마음을 열어주는 개호시키는 거죠. 환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문득 능히 내적으로 내심에서 대비 경만을 바라니라. 중생을 위해서 환화의 도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대비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대비를 하면서도 한바탕 하고 나면은 후련하기 좋지 뭐 경안하지 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못할 거예요. 부처님과 보살도 이 세상에 중생 교화하고 중생 제도하는 것이 하기 싫은 고통을 억지로 참고 하는 게 아니라 대비 경안이라 가뿐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해먹지 하기 싫은 짓을 어떻게 해. 속담에 뭐 정성판사도 하기 싫으면 못한다 하고 평양감사도 자기하기 싫으면 못한다 하죠. 그래서 어떤 부처님은 대비경안이 좀 작은 분은 중생과 인연이 별로 없는 분은 하룻밤에 열반에 그냥 들어버려요. 성불 한 바로 즉시 열반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좋지만 중생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잖아요. 예? 일면불, 월면불. 월면불이 아마 그랬지. 응? 일면불은 오래오래 사셨지만 월면불이 바로 그 밤에 열반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좋지. 일체 보살들이 이로부터 행을 일으켜서 점차로 진진하나니 그 보살들의 환 노릇을 하는 그 대비 경안의
환법을 말미암아서 수행을 일으켜서 점차로 높이 올라간다 말이죠. 저 환을 관한 자는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허망한 줄 아는 사람은 허망한 줄 아는 그 자체는 허망한 게 아니잖아요. 허망을 모르고 허망 속에 파묻혀야 허망한 거지. 비동 환관도, 아까 비동 환관이라고 하는 비동 환고며, 비동 환관도 다이 환이기 때문에 환상을 모두 영원히 떠나느니라. 이 보살들의 원만한 바 묘행은 돈 밭의 흙에서 곡식의 싹을 자라는 것과 같나니, 이 방편은 삼화발제라고 말한다. 삼화발제는 두 번째, 아까 삼화타처럼 삼화타는 지와 정이라면, 삼화발제는 이것도 인도말인데, 삼화발제는 바로 관이라, 관과 해고 변화를 지금 말하지. 변화하는 것이 다 삼화발제. 두 번째, 정해를 닦는다고 할 때 정은 삼마, 뭐요? 정은 삼마타고 해는 삼마발제요. 개정해 하지요. 정이 삼마타라면 해는 삼마발제다 말이죠. 선남자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 하나와 및 고요한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고요한 상은 아까 삼마타죠. 삼마타는 정이고, 또 삼화발제는 이렇게 써도 뭐 되겠지. 환이고, 나중에 선나가 또 나옵니다. 선나는 적이고, 여기는 정환을 겸한 거요. 이게 이제 정이라. 이건 해고, 이건 지가 되고, 이건 관이 되고, 지관 정해. 이것은 이제 정해가 다 개매비고, 이 적자하고 정자하고 의미를 달리한 거요. 이게 더 높아요. 정멸. 정멸이라고 하는 멸자. 고요 정자보다 고요 적자가 더 정막강한 할 때 적자가 더 굉장히 짙은 농도가 강한 고요함이에요. 고요 정자는 처음에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약간의 고요함이고, 하나와 모든 정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다 걸림이 되며, 됨을 요지하며, 무지강명이 모든 해와 견해, 아까 번외장 소지장 따위, 그런데 의지여지 아니하여 영원히 애와 무예의 경계를 초과함을 얻음이라. 애는 장애고, 유예와 무예, 장애가 없는 유예의 경계와 무예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을 초과한다 하죠. 초월한 거,
초월이나 초과나 같은 말이요. 수용하는 세계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터전이 세계 아니요? 수용하는 세계와 및 몸과 마음이 진역 안에 진역에 서로 있으되 진역이란 것은 육진의 영역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전부 이 육진 경계 속에 서로 못 떠나고 있잖아요. 그럴 가운데 그 소리가 쇠소리이지요. 그룹도 이 종 같은 그릇인데, 종 같은 그릇을 두드리면 그릇 소리가 나지요. 그러니까 금속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금속의 그릇 안에 금속을 두드리면 금속의 소리가 나니까 그걸 기중황이라고 비유를 한 거요. 여기서는 선나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소리가, 금그럭 소리가 밖에까지 투출하지요. 밖에까지 소리가 나가서, 나가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이 서로 유해하지 아니할세. 걸리는 것을 유해라고 합니다. 구애나 장애나 유해나 같은 말이요. 서로 구애가 되지를 아니할세. 그러므로 문득 능히 내적으로 정멸경한을 바랍니다. 정멸에서 몸이 가뿐한 것, 대비경한이 아니라 여는 정멸경한이요. 대비경한은 대자대비라면 정멸경한은 바로 열반이죠. 묘각을 수순하는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신심으로 능히 비칠 바가 아니란 말. 자기 자신의 신심이나 타인의 신심이나 그걸로서는 도저히 미칠 바가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타를 초월했기 때문에 상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정멸의 경계는 나와 남이 없는 자리요. 아상인상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타의 몸과 마음으로는 능히 미칠 바가 아니다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자타 신심이죠. 상대성을 초월한 정멸의 경계는 자타의 몸과 마음으로는 거기에 능히 비칠 바가 아니며 중생과 수명이 다 부상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대로를 말한 거 아니요. 자타 신심은 아상, 인상이고 또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이나 수명이나 같은 말이요. 이 방편은 선나가 된다고 이름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에서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다 이 원각을 친근하고 수순합니다. 원각에 대해서 가까이, 원각에 가까이 접근하고 원각을 잘 따르는 수순하는 법이다. 시방열애가 이를 인하여 성불 하셨으며, 능엄경에도 보면은 초건에 만하니 묘삼마타 선나 삼마발 묘삼마타 또는 삼마 선나 최초방편을 은근 개청했다고 나오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명칭은 비슷해요. 내용은 좀 다르다고 정맥수에서는 역설을 했지만은 명칭은 똑같아요. 시방열애께서 이로 인하여 성불하시며 시방보살의 가지가지 방편인 일체 같고 다른 법이 모두가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업을 인했나니 이것도 사업이지. 에? 불사를 하는 것도 사업 아니오. 보를 닦는 것도 다 사업이라요. 에? 절지코 뭐 탑세우는 것만 불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 공부해서 마음 깨치는 게 정말 불사 중에 최고 불사 중에. 불사니까 그것도 사업이라.
이걸 사업이라고 표시했구만. 세속 사람들 사업하듯이 우리 수행자도 그런 걸 불사하는 것이 깨닫는 공부하는 것이 도업이나 사업이나 같은 말이야. 불사 공부하는 거요. 마음 공부. 공부 중에 마음 공부가 최고지. 뭐 그까이는 뭐 글 공부나 말 공부나 기술 공부보다는 그렇잖아요. 기술 공부, 말 공부, 글 공부는 사람 인간 사회 사는데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생존 경쟁하는데 살아가는데 좋은 설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말도 배워야 되고 외국어나 우리 국어나 또 글도 배워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건 목숨이 있을 때까지만 필요해요. 목숨 끊어져보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마음 공부는 목숨이 끊어져도 그건 영원히 목숨을 초월하는 공부니까 제일 좋은 거지. 마음 공부는 성불하는 거니까 출세관법이라 제일 좋지. 모두 이 세 가지 사업에 의지하나니 세 가지 사업은 삼마타, 삼마발제, 선나. 만약에 원만히 징득함을 얻으면 이 세 가지를 곧 원각을 성취하리라. 선남자의 가사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아서 백천만억 아라한과 벽지불 과를 교화하여 성취케 한다 하여도 소승 성자 아라한 벽지불을 백천만억이나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1찰나 동안이라도 수순하여 닦아 익히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승 아라한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원각은 대승법보다 더한 일승법이거든. 원각경, 영엄경, 열반경 다 일승 경전이라요. 법팔경, 하엄경. 대승보다도 더 높은 게 일승 아니요? 대승은 보통 성문 연각 보살 삼승 교법이고 소승을 제외한 일승은 대승법보다 더 위대한 일불승. 이렇게 하면 법화경처럼 이렇게 하면 더 분명히 나타나죠. 성문 연각 보살 보살을 이렇게 써요. 불 이 두 가지를 이승이라고 그래요. 성문성, 연각성 또는 소승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법은 성문 연각은 여기는 이제 대승이라고 그래. 소승이 아니라 대승이다. 보살은 이거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삼승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일승이요. 부처님.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는 일불승이요. 가장 유일무이한 최고 1등 일불승이요. 그러니까 일승은 바로 부처님의 법, 성불하는 법을 최고 최상성. 일승이 이제 최상승이라고 하죠. 별명이 최상승이요. 대승은 상승이라고 그러니 여가 하승 성문이 여기는 연각은 중승 보살은 상승 그리고 부처는 보살보다 더 높으니까 최자가 더 붙어가지고 최상승 그렇게 하면 명백해요. 그러니까 성불하는 법을 직접적으로
단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법문들이 일승 경전이라요. 보살 만들고 아라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보살 만들라고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도록 부처 만들라고 이 세상에 나오셨다만 그 법이 일승법이다 말로. 보살 만들고 성문이나 연강 만드는 것은 삼승법, 대승소승법이요. 대소승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각경은 최상승법, 일승법이기 때문에 이 원각의 법을 제대로 잘 수행을 하는 사람은 최상의 공덕이 아주 말할 수 없어서 백천만의 아라한 벽지불과를 성취하는 그것보다 낫다는 거요. 어떤 사람이 이 원각의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1찰나 동안이라도 수순하고 수습하는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 그 도리를 거듭 밝히고자 하사 개송을 연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덕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위없는 대각의 마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무상 대각심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제는 그 근본 실제 그 대원각의 근본 본체에는 두 가지 모양이 없다면 법성은 무이상이지. 그러나 모든 방편을 따라서 그 수가 곧 한량이 없으니 열애가 모두 다 개시하는 것은 문득 세 가지 종류가 있느니라. 세 가지 종류는 고요한 사마타. 사마타는 거울에 온갖 물상을 비추는 것과 같고 환과 같은 산마제는 곡석싹이 땅에서 전토에서 점점 증장함과 같고 선나 오직 정멸함은 정멸인 선나는 그 뜻이에요. 지금 말하면 아까 같이 하려면 적정 산마타 여반 산마제 정멸 선나 그래야 맞는데 이거는 바꿔놨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초학자가 보기는 어렵다고요. 정멸 유선나는 그 뜻이요. 저 그릇 가운데 소리와 간난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이 세 가지 묘한 법문이 다 이 각에 대한 수순이니 시방의 모든 열애와 모든 위대한 보살들이 이 세 가지 법으로 인하여 도를 얻어 이루게 되나니 이 세 가지 일을 원만히 증득하기 때문에 구경 열반이라고 이름을 하나니라.